네, 2월 1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 오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종가까지 제가 지켜봐야겠지만, 기분 좋은 스타트로 시작을 해주고 있다. 자, 지금 우리 주주분들, 화요일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서 좀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장중에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소통 좀 도와드릴 텐데, 일단 신성 델타 테크는 앞으로 올라갈 이 상승 모멘텀, 이 재료들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보다는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이 평단가를 낮추거나 오히려 지금이 이 신규 진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신성 델타 테크 아직도 많이 남은 이 이슈와 재료들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소통방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직접 드릴 거니까 이 종목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월 29일 월요일에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부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신성 델타테크에 어떤 악재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건 세력들이 물량을 다시금 확보 후 2차 상승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재매집을 통한 급등 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거래량을 살펴보고 매매 동향을 봤는데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10월 12일 이 69,000원 구간 때에 이때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또한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계속 손절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손절하지 말고 어차피 이런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이 쌍바닥의 형성을 하고 엔자 패턴 그리면서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자,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1 0월 12일과 마찬가지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이때 손절을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절대로 손절 금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 손절하고 내다 버리는 물량을 세력들이 다시금 받아먹고 2차 급등 랠리 준비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적한번 정도 있으실 겁니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다 그렇죠. 패닉셀에 휘둘려서 물량을 던지면 세력들이 받아먹고 급등시키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은 손절하는 구간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신규 매수 터점, 이 비중 추가 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분봉을 보시면 최근에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항을 받았던 뚫지 못했던 구간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내고 92,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변동성을 만들면서 급락을 왜 만들어낼까요? 개인들을 다 털어내고 단기적으로 접근한 이 단타 물량까지 소화시키기 위함이고 지금 긴 윗골이 달면서 세력들이 정확하게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 물량을 바탕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성 델타 테크 초전도체 관련 대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된 종목이고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재료가 계속 형성이 되고 연구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세력들 또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분들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큰 수익을 놓치거나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신성 델타 테크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32,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제가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느미이 나왔죠? 7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현이치 6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이 신성 델타 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이거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델타 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무료로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이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면서 아,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 갈걸 이라고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구자천 대표가 최근에 1월 17일 1월 18일 날에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이 2000주 1억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0주 가량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이 초전도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자, 컨텀 에너지 연구소와 가장 연관이 깊기 때문에 지금 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됐고, 테라 컨텀이 앞으로 이 흑연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브리핑할 거고, 이 이슈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인기음도 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어낼 거예요. 큰 발견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흑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초전도 관련해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서 초전도가 발견된 건 신성 델타테크에 큰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 기술 관련해서 촉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촉진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재료가 형성이 된다. 초전도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재료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생기는 이 변동성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차피 신성 델타 테크는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세력들이 이 파동을 만들면서 눌림목을 준다면 이 구간에 이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이 종목을 지금 팔아도 되는지, 이 목표가, 이 매도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로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 제가 생각하는 가격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목표가 또한 마찬가지고, 고점이 제가 형성이 되면 그때 정확한 가격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제 개인번호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정말 고점에서 물려서 매도 못 하셔서 수익을 못 보시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매수를 못 해서 수익을 못 보시는 이런 분들 없으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상승 추세에서 이 상승 국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LK99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큰 재료, 이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이 기관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 이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하면서 이 파동을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합니다. 쉽습니다.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세요.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 테크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빠르게 증대가 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함께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 테크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많은데 이거 정말 놓치지 말자 라는 겁니다.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나가져 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 큰 수익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에 번호로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이랑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어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들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0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하면서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 주는 제 지인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대표 히든 주한개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저랑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이 인수합병 오재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인수 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거를 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